오! 잡았는데. 와, 씨! 어떻게. 오늘은 올버니를 탈출하고 뉴욕까지 내려가는 일정입니다. 원래는 한 번에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루 만에 버몬트에서 뉴욕까지 내려가기에는 운전이 너무 빡세가지고 뭐 새로운 도시도 구경하고 어차피 도착하면 저녁이니까요. 뭐 느긋하게 조금 일정을 짜보자 해가지고 올버니에 하루 있다가 뉴욕으로 향하기 전에 동네에 정말 괜찮은 와인샵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엠파이어 와인, 황제 와인. 가보죠잉. 어마어마합니다. 뽀글이 몇 개 샀습니다. 뽀글이 먹으려고. 이게 뭐 슈람스버그라는 건데 엄청 맛있대. 아무튼 먹어봅시다. 아, 전액 체크 기대됩니다. 와, 뭐야? 럭키 불고기 버거. 와, 매콤해. 맹립. 여기 와서도 불고기. 맹립. 와, 진짜 맵다. 매워요? 어, 엄청 매워. 응? 와, 안 매워 보이는데 엄청 맵네 진짜. 진짜요? 응. 불닭볶음면 같은데. 좋아. 먹어봐 좀. 와. 스파이시 상하이는 그거잖아. 우리 그냥 하는 거 그거잖아. 엄청 맵지 생각보다. 오, 온다 온다 온다. 한국 거랑은 다르긴 했네요. 맥도날드에 어울리는 맥주 트리하우스. 옛날부터 맥도날드와 트리하우스의 페어링이 좋다고 하더랬죠. 필승도 하잖아. 어. 오늘 커피 내 먹힌다. 열받네. 올라온다. 마치 오렌지 주스. 내 것도 안 먹을래? 먹었다는 뜻이죠. 네. 지금 되게 고통스러워 보이시는데 기분 탓이죠? 아니. 자, 그래서 이렇게 올버니에서 일정을 마치고 이제는 맨해튼으로 향합니다. 올버니, 실제로도 아무것도 안 한 동네이지만 맛있는 중식과 맛있는 그 맥도날드가 인상 깊었던 동네였습니다. 와인샵도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같이 오신 분들이 거의 몇십만 원씩 쓰시게 됐고요. 좋네요. 참. 옆에서 돈 쓰는 걸 보고 있더니 너무 흐뭇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맨해튼 뭐 정말 대형 브로리들이 많죠. 또 근데 더 멋진 거는 여기서 맨해튼 내려가는 길에 아주 좋은 브로리가 많다는 건데요. 오늘은 그런 브로리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출구로. 잠시 뭐 좀 살 게 있어가지고 내렸는데 완전 이런 그냥 허름한 동네 편의점이거든요. 뭐야 이거?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여기는 허드슨밸리 브루어리입니다. 스무디 맥주가 유행하기 전에 좀 과일이 들어간 사워 IPA라는 스타일로 굉장히 유행해진 곳인데, 스무디가 대두되고 나서는 조금 인기가 식었지만 개인적으로 그 멋진 라벨 워크 때문에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라벨이 너무 이쁘잖아. 네, 이번에 뭐 진행하게 되어서 한번 와보자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와 보시죠. 곧 오픈 3분 남았네요. 일단 허드슨밸리는 제 생각에는 플레임을 쓰는 것 같은데 자기네 말로 아니래요. 아무튼 아니라니까 일단 넘어가고 그 부분은 아니라면 믿어야지. 잠깐만. 맛 보셨어요? 새콤하죠? 새콤해. 얘네 IPA는 다 새콤해요. 새콤한 걸 주로 만들고, 얘네가 조금 유명한 건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솔레일이라고 뭐 유당, 파인애플, 마리골드 꽃, 로즈 페탈, 그 장미 잎이 들어가고 시트라 아자카 로핑 된 건데 파인애플의 그런 단백질 분해되는 느낌이 혀 끝에 딱 남고서는 되게 신기해서 이걸 그쵸. IPA라고 그렇죠. Here we are, guys. Wow. Thank you very much. No problem. 진짜 맛있겠다. 이거 리코타 해서 시켰어요.
진지하게 할 거야. 저희도 해야죠. 표준이. 네, 해야죠. 너무 중요하죠. 아, 치즈 정말 맛있겠다. 빵도 너무 부들부들한데? 와, 근데 여기 제대로다. 와. 확실히 이 직화. 아, 역시 갑자기 직화의 맛이 있네요. 이게 사워한 스타일 말고 다른 것도 이제 다음부터 먹어보지. 아니요. 이것만 먹어. 아, 지금 다 싸워. 얘는 싸워밖에 없어요. 그래, 아니 얘네들 들고 다니는 건 뭐지? 라거랑 저기 IPA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거 같아요. 아니, 다 그거예요. 다 그거예요. 여기 이제 그거 얘네 대표 맥주 실루엣. 실루엣이라고 이제 다양한 컨셉으로 만드는 시리즈인데 이건 애플 사이다 도넛 맛이에요. 애플 사이다 도넛이 뭔지 모르겠는데 사과, 시나몬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 저분인데 진짜 그거네요? 시나몬 낫지? 아, 그냥 시나몬 아니고 애플파이. 애플, 아, 애플파이 시나몬. 시나몬 엄청 뿌리 애플파이. 와, 씨. 어떻게. 맵다. 애플파이 향이 시나몬이 맵다. 여기에 피자님. 완전 애플파이 향 아니야? 어, 애플파이 먹고 싶다. 이거. 어, 그니까. 달달한. 근데, 초반에, 애니가 스무디 스타일이나 이런 걸 몇 번에 몇 번 따라줬어요, 처음에. 그래서, 아, 이거 재밌다. 이거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좋아하겠다. 네네. 이랬는데 그 사이에 입맛이 좀 변했나 봐. 그렇죠. 다시 또, 이렇게, 이런 인위적인 향이 그렇죠.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졌죠. 좋습니다. 스무디 많이 못 먹는다 했어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그 넬모레 이블 트윈이라는 곳 가는데 아... 거기가 이제 요즘에 제일 스무디 쪽으로 잘 친다고 스무디의 제왕이에요. 올랐어요. 근데 걔네들도 딱 먹으면 딱 한 입 한 두 입 먹으면 못 먹겠다. 아, 이제 못 먹겠다. 드디어 뉴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일이 있었지만 여기 뉴욕에 도착을 했습니다. 뉴욕 멋진 동네죠? 네, 뉴욕.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들 프렌즈의 배경이기도 한 뉴욕. 5년 만에 왔는데 여기는 코로나 끝난 것 같아요. 길거리에 아무도 마스크를 안 쓰고 건물 안에는 그냥 다 턱스크에 방금 지나갔다간 클럽 같은 데 봤는데 움직일 틈도 없이 막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아무튼 역시 뉴욕이다 싶었고 뉴욕의 밤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